A journey, barefoot across a field, home, a beach, crisp autumn scent, heaven scent, winter, life, passion, pleasure, laundry, desire, control, wet, dry, silk, cotton, synthetics, the new Eco Bubble washing machine from Samsung. Eco Bubble technology, the smell of fresh laundry, so good we bottled it. Pour home, pour fam, pour laundry.삼성은 최근 신형 세탁기 에코 버블을 출시하면서 체조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맥스 위틀락을 섭외했죠. 영국의 93년생 훈남 체조 선수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모델을 데리고 코믹 광고를 찍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광고는 2012년 샤넬의 브래드 피트 향수 광고를 패러디한 겁니다. It's not a journey. Every journey ends, but we go on. The world turns and we turn with it. Plans disappear. Dreams take over. But wherever I go, there you are. My luck, my fate, my fortune. Chanel number 5. Inevitable. 이 광고는 브래드 피트의 시선 처리와 오그라드는 대사로 이슈가 되었었죠. The world turns and we turn with it. Plans disappear. Dreams take over. Chanel number 5. Inevitable. And then dreams wake up and smile at reality. I'm sorry, is there really no script? Because I've been talking to myself for like 2 hours straight and I'm starting to sound insane. 이 광고도 패러디 광고답게 주로 짧은 단어들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체조 선수를 섭외한 만큼 세탁기 위에서 체조를 하긴 하는데 딱히 세탁기 성능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삼성은 광고 패러디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도 향수를 출시해요. 향수 제조자 사라 맥카트니와 갑반 빨래향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세탁기 구매자 선착순 10인에게 증정을 하고 삼성 영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영국 성인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 탑7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직장인답게 엑셀 차트를 사용했습니다. 피곤해서 대충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1등은 갓반 빨래, 2등은 깨끗한 침구류, 3등은 오븐에서 문빵, 4등은 해변가, 5등은 바로 깎은 잔디죠. 6등은 갓 피어난 꽃, 7등은 막 내린 커피예요. 여튼 영국 성인이 가장 좋아하는 향이 갓반 빨래 향이라는 거, 그래서 이 향수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삼성 보도자료에 실제로 그렇게 써있어요. 갓반 빨래라고. 사실 삼성은 영국용 세탁기 광고를 계속 코믹한 톤으로 찍는 편이에요. 현재 영국 내 세탁기 점유율을 보면 홋포인트가 650만 가구가 사용하며 1위, 그 뒤를 보쉬와 베코가 뒤따르고 있네요. 삼성은 5위 밖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제품의 성능과 우수성을 내세우기보단 일단 코믹한 내용을 통해 이슈화를 시키고 이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톤의 삼성 광고를 보게 되어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해외에서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길 기원합니다.